김준석 씨. 한국 사람이지만 몽골에서 살았다. 요. 취업 비자니까 취업할 수 있잖아. 일단 저희 이번 달만 인턴십으로 시켜볼게. 비리비리 하면 바로 잘라. 응? 네. 아니 이거 두 사람 탑차로 나르는 것부터 오늘 업무 시작이야. 이것만 다 배달하면 오늘 일 끝난다 거지? 그건... 아니 근데 저것은 왜 저렇게 힘이 센 거야? 빨리 하고 창고에 들어가자. 밤에 힘 센 거 그렇게 막 들뜬다도 괜찮아? 어쩔 수 없지 뭐.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. 그래 아니지. 나한테 계속 간이식이라고 부를 거야? 아, 그 한국 영화 보니까 이렇게도 부르더라. 아이 브라더!